아우 누나 살 빠졌어요? 여기를 쑥 들어가네. 들어가. 네? 어떻게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좀 들어왔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돌싱포맨의 여왕님들이 행차해 주셨습니다. 중식의 여왕 정지선 셰프는 야망 퀸 함은정 씨, 여리여리 퀸 노사연 씨. 아, 이게 누나 오늘 제목이 우리 제목 오늘도 무사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 여왕 특집, 여왕 특집 세 분의 여왕 모셨고요. 과연 이분들이 왜 각 분야의 퀸들인지 그 퀸의 자리에 왜 오를 수 있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일단은 정지선 셰프님의 수식어 엄청 화려합니다.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지저분하잖아 치워. 저거 좀 잘라. 됩니다. 식물 좀 잘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고. 중식의 여왕, 딤섬의 여왕, 한국 최초 여성 중식 스타 셰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 한국 최초 여성 셰프? 아, 한국 최초 여성 중식 셰프. 아, 멋있다. 셰프님. 자, 아니, 근데 최초예요? 여자. 여자 셰프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여자 셰프. 드물지. 솔직히 정지선 셰프님 이후로 여자 중식 셰프님이 많이. 이제 또 이제 배출이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도 안고 되겠지. 중국집을 하셨었잖아요. 아, 어머님. 어머님이. 아, 맞네. 이제. 그때는 물론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는 이제 워낙에 중식 그런 시대고 셰프님들이 기가 셀 때라. 아, 그러니까 제가 중식 셰프 역할을 해봤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중식에 여성분이 없는 게 일단 칼도 무겁습니다. 중식도가 이만하고 먹질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사실 길면 안 되고 남자 등이 불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여자들이 정말 힘든 건데 거기서 중식 셰프 최초라는 건 대단한 거 같아요. 대단한 거. 원인 씨도 네, 대단한 거. 아니 대단한 거. 원인 씨도 네. 말을 하는구나. 아니 이제 오늘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그걸 말을 그렇게 안 하냐고 얘기하는 게 좋죠.